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사람들이 각자 다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나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영향이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일진, 네. 내가 태어난 날짜를 일진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일진에 따라서 사람이 사주가 타고나는 운명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궁금합니다.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력 생일 중에 날짜 3일, 13일, 23일에 태어나신 분들. 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 태어날 적에 부처님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난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냐. 단명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다. 그러면 이제 스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는 왜 일부러 어릴 때 동자승으로 절에 보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자식들. 네. 네. 그게 이제 가서 명땜도 하고, 네가 이제 사주땜을 하고 와야, 그 다음 이제 초년은 그렇게 지나고 나야 중년부터 편하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그런 방법을 쓰신 경우도 있어요. 아. 그리고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면 이건 삼신부정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신부정을 풀기 위해서 절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절에 가서 푸는 걸 싫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무속인 분들한테 삼신부정 풀이를 하셔도 무관해요. 네. 네. 그리고 3일, 13일,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부종사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집장가 갔는데 뭐 행복하게 살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이분들 사주 자체상이 들은 운명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내가 한만 좋은 남편을 만나건 좋은 마누라를 만나건 본인 사주가 일부종사 못할 사주이기 때문에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니면 부부지간에 서로 외도를 한다거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알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르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알고 있으면 조심하실 수는 있잖아. 그렇죠. 네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절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예, 업장 소멸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걸 이제 본인 사주를 땜하고 사시려면 절회를 많이 다니시고 불공을 많이 드리라 이렇게 일러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리고 삼신부정을 꼭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려요. 저희가 실이 이렇게 꼬였는데 그거 위에서 흔들어봤자 더 꼬이는 형국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풀고 사셔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4일, 8일, 9일에 태어나신 분들. 네. 자, 이런 분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 짓진 않을게요. 또 각각의 사람들이 환경이 틀리고 또 노력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명시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4일, 8일, 9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내 가정보단 친구가 좋고 또 내 가정보단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부지간의 인연을 맺고 살면 상대방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잖아요. 맨날 밖에 나가서 술만 먹는 거야. 집에 와서 밥도 안 먹어. 그냥 새벽이고 요즘 코로나니까 이제 일찍 들어오시겠지만 옛날 같은 시절에는 그냥 밤이 새도록 먹고 외박도 하고 이거 진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네. 네, 그런 경우에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밖에 나가서 이제 거의 살림하는 것보단 친구들 만나서 늦게까지 놀고 이런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식을 똑같이 네 배 아파 난 새끼라도 다 이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유난히 정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꼴 보기 싫은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듯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엄마도 사일생이고 자식도 사일생이야. 그럼 둘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네. 네,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합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조상님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인간이 노력해서 그만큼 얻어가는 이제 얻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거는 조상님들이 분명히 은덕이 필요한 거예요. 조상님들이 살펴줘야지만 살아. 예,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여태껏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는 안 되더니만 조상님들 대우하고 열심히 조상님 전에 빌고 사니까 뭐가 틀려져도 틀려졌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상님들을 잘 대우하고 사셔야 되는 분들, 4일, 8일, 9일생 분들. 예, 공짜는 없어요, 진짜. 네. 예, 내 조상님들은 일단 내 자손이 나한테 뭔가를 베풀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그보다 더한 걸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네. 이거는 살면서 진짜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조상님의 운기가 자꾸만 왕래가 돼야 본인의 인생도 개척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세 번째로 10일, 13, 14일생, 19일생, 21일생. 예, 좀 많죠? 네. 자, 이런 분들은 저희 같은 신의 제자들, 신과물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 전에 기도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드리고 살아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내가 찾아 먹으려면 네. 내 마음 앞서기보다 이제 신령님 전에 잘 위하고 살으셔야 그만큼 두 배, 세 배를 가질 수 있다. 이건 뭐 직접 이제 상담했던 그분 얘긴데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분이 진짜 힘들게 살았던 분이에요. 네. 근데 자기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원망만 하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점을 한 번도 안 보셨으니까 듣지 못한 얘기겠지만 본인 같은 사주는 저희처럼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시거나 뭔가 신령님을 잘 대우를 하고 사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 봤을 때 진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었어요. 남편분이랑 이혼하고 그러고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도 너무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신령님을 대우하고 살아라, 신령님 전에 잘해라, 그리고 저를 믿고 딱 6개월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절 좀 하고 쌀이라도 한 포 올리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왜냐면 몰랐기 때문에. 예, 그냥 자기는 내 맘만 믿고 살았대. 그러면 되는 줄 알았대. 근데 제가 그랬어.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6개월만 나 죽었어 생각하고 그냥 와서 절이라도 하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딱 4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귀신이 있네요. 신이 있네요. 네, 진짜로.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라고 했더니 제가 진짜 뭐 이게 뭐 핑계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와서 절하는데도 이제 허리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신명에서 누르거나 조상에서 눌러버리면 척추부터 허리 그리고 심하면 다리까지 가요. 근데 뭔가 이게 하나씩 개운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장사도 조금씩 조금씩 잘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집 신도가 돼서 열심히 다니고 계시거든요. 아, 좋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든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장땡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선생님. 누가 맨날 옆에서 얘기해봤자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지. 저 고기 좋아한들 눈으로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의 고략도 많이 겪고 인간의 풍파도 많이 겪기 때문에 남들보다 힘든 세월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폭풍이 올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고 근데 어느 지역은 괜찮고 어느 지역은 또 큰 피해가 있잖아요. 예, 이렇듯 뭔가 준비하면 피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때려 맞을 거 슬쩍만 스치고 가면 그것도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또 겁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 5개 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 잘 나갔어. 네. 조상에서 도와서 신령전에서 도와서 잘 나갔어. 배부르고 등이 따셔져. 인간은 그러면 이제 내가 잘났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그냥 딱 여기서 등 돌려버리시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네.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라. 그쵸. 진짜. 네. 네. 힘들어서 와서 살려달라고 하기보단 내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와서 배 풀고 사시면 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18일, 28일생.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매 체질이 많아요. 귀신을 잘 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상가집 같은데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거나 또 뭐 크게 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으로 상처를 크게 받았을 때는 허주 잡신이 길에서도 붙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이 큰 충격 받거나 마음이 외롭거나 할 때 왜 아 나 그냥 바다나 보러 갈래? 뭐 댐에 가서 물이나 볼래? 하면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분명히. 또 막 비 오는 날 그런데 찾아가시는 분들. 근데 18일생, 28일생 같은 분들은 그런 경우를 계속 만드시다 보면 분명히 허주 잡신이 씌이실 확률이 높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허주 잡신이 씌였을 때 본인 스스로가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은 몇 없거든. 그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네. 예. 그래서 항시 상갓집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결혼식집도 잔치집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귀신이 붙을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팁을 드리자면, 신장님이나 장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8일, 28일 이분들은 정신계 쪽으로 병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가면 신경성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귀신병. 귀신의 이제 조화, 귀신의 장난으로 내가 마음의 기복이 막 심하고 금방 좋았다 나빴다 하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런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귀신병이 걸리시면 귀신으로 낚으셔야지 정신병원 가서 약 드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18일, 28일생 분들은 이 혀 끝에도 살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말을 잘하면 천냥빛도 같겠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구설 시비수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또 말 한마디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구설 시비수 같은 거 휘말리지 않으시고 또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선생님. 또 이제 뭐 태어난 날마다 이제 사주가 틀리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명시해드린 이런 부분이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사람이 마음가짐 자체에 따라 인생이 또 변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자. 네.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으니까 참고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천유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행운의 색깔, 뭐 행운의 뭐 옷차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이 본인들한테 이제 맞는 색깔도 있고, 내가 어떠한 색을 입었을 때는 내가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야 너 옷 색깔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소리 듣는 경우도 있죠. 이렇듯 행운과 좋은 기운을 나를 생해주는 색상, 그리고 복을 부르는 색, 옷을 또 입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카프도 될 수가 있고 또 립스틱, 그리고 아이섀도,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신한테 어울리는 색이 또 중요하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네일 아트, 요즘 손톱도 거의 다 옛날엔 매니큐어라고 하죠. 네, 다 칠하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넥타이 색깔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수건, 가방 색상, 요런 게 이제 다 소품에 속하기도 하는데 나한테 생의 기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날은 이제 주위 사람들이 너 진짜 옷 잘 어울린다, 이 색상 너무 잘 어울린다, 얼굴이 살아 보여,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얼굴이 오늘은 왜 이렇게 우중충해 보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 듣는 경우도 있죠. 예쁘다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 보인다, 얼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그날 하루가 왠지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신이 나는, 예,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긍정의 힘이
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남이 이렇게 알아주기보다 어느 날 내가 출근을 하거나 어떤 이제 일을 행하기 전에 준비를 딱 하고 거울을 봤을 때 유난히도 얼굴이 이쁜 날이, 예,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 자신 스스로도 더 큰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오늘 기분이 왠지 좋다. 이런 이제 긍정의 힘이 더 발동이 됩니다. 네. 저도 거울 볼 때 가끔, 아, 오늘은 내가 봐도 얼굴이 진짜 뭔가 좀 광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날은, 예, 더 좋은 기분과 그 좋은 기운으로, 아,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더 최선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밝고 화려한 옷. 자, 밝다는 의미, 화려하다는 건 뭔가 이제 듣기만 해도 나한테 기운을 생해준다라는 느낌이 들죠. 생기가 돈다,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밝은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화려한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특히나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 이성을 꼬이게 하는 직업, 네, 요런 분들, 그리고 뭐 영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관련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밝고 화려한 옷을 착용을 하시면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얻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밝고 화려하다. 색깔은 핑크색, 뭐 붉은색 계통 포함이 되고요. 빨간색, 예, 되겠죠. 그리고 꽃무늬 의상. 근데 이럴 때 너무 막 정신없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봐도 아, 화사하다. 이거랑 어머, 너무 정신없네. 이거랑 천지 차이예요. 네. 그래서 너무 정신없는 무늬는 여기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아, 자, 옷, 소품 포함되고 또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서두에 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넥타이, 손수건, 가방 다 포함이 됩니다. 항상 집에 있을 때보다 외출 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그 활동하는 반경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외출 시에는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기 때문에 더 기운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임이나 뭐 출근, 소개팅 이럴 때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고 싶거나 인정을 받고 싶거나 또 뭐 운의 상승, 활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밝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고 화려한 옷을 착용을 했을 때 본인들한테 생의 기운을 가지게 하는 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랑이 띠, 토끼 띠, 네, 그리고 원숭이 띠, 닭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밝은 옷, 밝고 화려한 옷을 착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냐? 자, 이성적으로 여태껏 내가 이제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 보통 정장 차림으로 가게 되면 밝은 색깔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밝은 색깔을 착용을 하고 나가시게 되면 이성 관련해서 그 기운이 상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인에게 내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기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란 사람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회사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을 받고 남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네. 그리고 또한 재물운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숭이띠, 닭띠분들 같은 경우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을 착용을 하셨을 때는 재물운도 상승을 하고요. 문서운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되겠냐? 삶이 윤택해지겠죠. 아무렴, 네, 저절로 다 뭐 이해관계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리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건 내가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삶에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여유 없이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늘 봐도 구름도 이쁘고 들판에 펴있는 꽃도 이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 뭔가 이제 발판이 마련이 돼야 거기서 도움닫기를 해서 또 계단계단 올라가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듯 원숭이띠 닭띠분들은 특히나 좀 이제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화려한 책상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무슨 밝은 색이 화려한 색을 어떻게 입어? 라고 하시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속옷도 예, 괜찮아요. 속옷 색깔. 누구한테 보여줄 일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죠? 그러니까 속옷을 화려한 무늬나 밝은 색깔의 속옷을 착용하시는데도 큰 보탬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실적이 안 좋다거나 또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하시는 분들, 특히 서비스 직종, 예, 영업, 그리고 계약서 관련 부분, 뭐 여기서는 이제 보험, 뭐 부동산 관련 다 있겠죠. 그리고 뭐 분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화려한 색상의 소품이나 그리고 옷을 착용을 하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긍정의 힘입니다. 마음적인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우울한 마음은 버리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좋아진다, 나는 뭔가 이제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긍정의 힘을 일단 마음적으로 실어주시고 이런 부수적인 풍수적인 요인을 갖추신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주에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 네, 요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자, 마음의 기복이 심해요. 수의 기운이 강하면. 그리고 변덕이 심할 수가 있고, 또 남들이 보면 야, 쟤 우울증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나의 기운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운을 생해질 수 있는 요런 이제 밝은 색상, 화려한 무늬의 그런 소품을 사용하셔도 되고, 옷을 착용하시면 본인이 좀 나태해져 있거나 좀 침체져 있고 뭐가 즐거운지 뭐가 행복한지 이런 걸 모르신다 하시면 요런 상생의 기운을 받아보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목 기운이 많은 분들 또한 이런 이제 옷차림 소품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결정장애라고 하죠. 일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A인지 B인지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A인지 B인지를 딱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올 텐데요. 요럴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목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요런 소품, 옷차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성격, 에이씨 안 되면 말아! 뭐 이런 식으로 유하게 가는 게 아니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칼같이, 칼같은 성격. 그리고 스스로를 그냥 피곤하게 피말리는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각이져 있는 성격을 좀 동그랗게 만드시려면 이렇게 밝은 색상, 화려한 무늬, 요런 소품을 장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띠분들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점을 보러 말띠분들 가시면 점 보러 가시면 도화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도화살이 좋게 반영을 하면 좋은 사람들의 좋은 이성을 만나는 거지만, 나쁘게 반영을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중요한 만남,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상대방한테 뭔가 호감을 얻고 싶어, 그리고 뭐 이제 회사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럼 특히나 말띠분들 자 참고를 하세요. 팁을 드리자면 속옷을 화려한 계열, 화려한 거 밝은 색상의 계열을 착용을 하시면 그날은 본인들한테 충분한 뭔가 생애 기운이 발복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단 1%든 10%든 아니면 100%까지도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선생님이 말띠라서 말띠만 팁을 주시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요 말띠분들한테 특히나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제가 이제 네일아트, 저는 뭐 평상시에 솔직히 화장을 잘 하거나 다른 보통 여성분들은 뭐 화장하는데 30분 걸리는데 저는 그 이해 안 가서 저 5분이면 다 끝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냥 나기 요거 네일아트 하는 건데, 요것도
요 색상도 밝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막 큐빅도 받고 막 하잖아요. 이런 소품 하나도 나를 이제 생해질 수 있는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좀 힐링한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카프를 하나 사시던가, 뭐, 예를 들어 립스틱을 하나 사시던가 해서 밝은 색상. 그리고 화려한 무늬, 속옷을 사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나를 생해질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꼭 내가 힘드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을 하고 뭐 보적을 쓰고 이런 거 외에도 이런 풍수적인 요인으로 하나하나씩 채워가시다 보면 이것 또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단,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긍정의 힘, 네, 마음적인 여유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세월은 힘들어도 나는 이 고비를 넘겨서 성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네, 이 고비를 넘기면 좋은 세월이 올 것이다 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항상 내면에 배포를 하고 계셔야 이런 나머지 부수적인 요인들이 따라갑니다. 네, 오늘도 긍정의 베이스, 이 마음으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을 뭐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지만 한 분 한 분 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보고 또 문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화통화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인연이 돼서 저희 법당 3천진을 유천전한 실령전한 인연이 돼서 신도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다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보이지는 않아도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보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이제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짜증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시간 보내고 저녁에 즐거운 약속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 행복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풍수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 옷에 대한 풍수. 이제 봄이 오면 점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옷이 얇아지죠. 저는 또 나름 또 걱정이네요. 제 나름 살이 있어서 옷이 얇아지면. 네. 옷에 대한 풍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곧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있죠. 옷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껴지기에 우리가 이제 첫 인상을 또, 예. 아, 저 사람, 진짜 뭐 비싼 옷 입었네. 꼭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껴지는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고, 잘 어울리는 옷, 남들이 봤을 때 아, 진짜 이쁘다, 멋있다 이런 느낌의 옷을 입으시면 인상이 좋아 보이겠죠. 근데 또 이런 말 있잖아. 야, 진짜 없어 보인다, 뭐 업신여긴다,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꼭 혀 끝으로 사람을 구설, 시비, 욕하고 뭐 흉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겉모습 보고도 업신여길 수도 있거든요. 사람 행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꼭 옷이 초라하다고 해서 저 사람 뭐 잘못됐다 못됐다 뭐 이런 걸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옷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만인이 나를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가, 좋게 발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뭔가 이제 동경, 애틋함 이런 게 되겠지만, 나쁘게 반영이 되면 우러러 보긴 보지만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험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을 알릴 때는 내가 항상 좋은 모습일 수는 없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볼 때 좋지 않을 때는 내 운이 꺾인다라는 거. 네, 운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겉모습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 특히나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신경을 더 쓰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로 인해서 내 모습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올 때, 뭐 계약서를 쓸 때나 내 모습이 첫인상이 지저분하고 막 옷도 추린이 입고 있으면 계약서 안만 쓰라고 해도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이란 부분은 풍수에 있어서 내 운기를 좌지우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의복 풍수는 돈을 부르는 풍수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 색깔, 나한테 어떤 색을 입었을 때 그 운기를 크게 해주냐, 아니면 막히게 해주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 색깔, 그리고 화사한 색깔이 좋겠죠. 우중충한 색깔,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같은 건 운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조문을 가실 때 우리가 검정색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조문을 가는 건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세포의 활동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제 몸에 생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갈 때 검정색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검정색 옷은 나의 운기를 없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환자분들은 특히나 검정색 옷은 피하시는 게 좋고, 어떤 이제 할 수 없이 상가집이나 안 좋은 이 공간에 이제 가시게 되면 검정색 옷을 입으시고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환자분, 나이 드신 분, 그리고 내가 뭐 운이 진짜로 안 좋다, 어디 점을 보러 갔어, 다 올해 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음양 오행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자, 흙은 재물이에요. 그러면 토죠. 음양 오행으로 따졌을 때 이 토는 색깔로 따지면 노랑 황금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랑 황금색, 이 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이 굴러 들어오고 운이 발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옷 색깔을 노랑 황금색을 입으셔도 좋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자, 상극을 봤을 때 흙에 관한 상극, 그럼 이제 물이죠. 물길 있는데 거기 갖다 흙을 퍼부면 물길이 막히면 답답한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물과 흙은 상극이다. 그래서 물은 여기서 방향은 북쪽을 뜻하고요. 색깔로는 검정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을 따져봐도 이 검정색은 내 운기를 북돋아 주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여기서도 예,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흙을 상생해 주는 기운을 가진 건, 자, 불이겠죠. 네, 그럼 화예요. 자, 화는 색깔로 표현을 하면 빨강색입니다. 빨강색.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어떻게 입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융통성이 있어요. 있죠. 굳이 꼭 빨간색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부류의, 자, 뭐 오렌지 계열도 괜찮겠고요. 핑크색도 괜찮겠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버건디 색깔, 네, 뭐 자주색, 이 색까지도 네,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을 상생시켜주는 네, 화의 기운 색깔, 빨간색, 오렌지, 핑크, 자주색, 버건디, 요 색깔의 옷을 입으셔도 내 운기를 상생시켜주고 발복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 재물운, 문서운, 이성의 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소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고스톱 치시는 분이 언젠가 점을 보러 왔어요. 돈을 많이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옛날에 누가 그러던데 속옷을 빨간색 입고 가면 된다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보면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쓰실 일이나
꼭 뭐, 노름할 때, 뭐, 이런 거 말고도, 어떠한 금전적인 수익을 올리고 싶거나, 예, 그리고,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요런 이제 색깔을 입으시면, 금전의 이익을 보시는데 보탬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갑자기, 예, 웃음이 나오네요. 네. 이제 살면서 돈이라는 건 진짜로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항상 이제 점을 보러 오시면 제 금전운이 어떻습니까? 재물운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사람인지라 내가 살면서 뭐 돈을 크게 벌겠다 이것보다도 요즘은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만 안 하고 살아도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나라에서 뭐 보상금이 나오고 지원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대출 받아서 또 그 군형 메꾸고 사시느라고 지금 한탄하면서 매일매일을 걱정근심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 옷에 대한 풍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나가는 금전 다 막아져가지고 또 들어오는 금전으로 곳간 하나하나씩 채워서 통장에 돈도 불어나고 돈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모자라는 부분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재미나게 봐주시고,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